어느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동아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선민 씨 다음 동아리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죠? 네, 바로 카이스트 하드락 밴드 강적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넘버원 하드락 밴드 강적입니다. 자, 오늘 무대 즐기시기 전에 꼭 일어나서 즐겨주셨으면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나셨으면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꼭 들으셨던 대로 꼭 앞에 있는 카메라나 꽃 만지지 않게 꼭 주의 바라고요. 안전하게 저희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시작할 테니 뜨거운 박수와 호응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 드럼 친구가 아직 세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만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하드락 밴드 강적과 함께 여러분들 하드락 그리고 저희 강적의 멋있고 신나고 감동적인 세 부분 모두 함께 탐구해 보실 거고요.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어떤 거를 준비해서 어떤 포인트로 공연하는지 잘 쏙쏙 요점 정리해가지고 캐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럼이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What a dream, what a truth. 형, 나는 믿어 내 꿈을 이뤄둘게. 지금 보는 옆에 아니 한마디. 이번엔 또 어떻게 나오실런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강적의 멋있고 신나고 감동적인 부분 들려드린다고 했죠? 어떻게 한번 아까 저희 멋있었나요? 아, 네, 좋습니다. 저희 강적이 준비한 브로큰 발렌타인의 Answer Me 그리고 Intro Trust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저희 그 다음으로는요 한번 저희 신나는 부분을 함께 탐구해 볼 건데요. 저희
저희 후배의 믹기스 보컬 37기 보컬이 특별히 협찬을 해서 꾸며진 무대고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고 제가 사람이 좀 바뀌어 보이더라도 이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 뭔 말이신지는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그럼 함께 가볼까요?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익스트림의 Get the Funk Out 이라는 노래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펑크예요. 펑크. 이 노래 펑크 같죠? 네, 그래서 펑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노래고요. 아, 제가 약간 숨이 차네요. 네, 다음 노래는요. 저희 멋있는 거 맞죠? 신나는 거 맞죠? 그다음 뭐 남았을까요? 아, 이거 감동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다니. 저희 감동정의가 나왔죠? 여러분들 전부 하현우 씨 아시죠? 네, 하현우가 속해 있는 밴드 카스텐의 만드레이크라는 노래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가 볼까 합니다. 네, 전기 새내기 새로 배움터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기타가 튜닝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그대 맘을 탐냈던 나의 소나기는 찬송을 잃고 모든 걸 놓은 채 무기력해지고 남아있는 건 마모되어버린 너의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멤버 자랑을 좀 하도록 합니다. 네, 먼저 이 친구부터. 자, 우리 빛보다 빠른 손을 가진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기타 김승유. 네, 그리고 여기 베이스를 맡고 있는 이분은 무려 군필입니다. 군필 베이스 공진우. 네, 그리고 이분은요 원래는 키보드인데 키보드 시원하게 직무용해버리시고 기타 아주 멋있게 치고 있는 키보드 이진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드럼을 맡고 있는 강민승이라고 하는데요. 3월에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박민기라고 하고요. 제가 사실 새내기 때도 여기 없었는데 오늘 공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적 36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후끈후끈해진 것 같네요. 어떻게 강적 무대는 잘 즐기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락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생소했어서 조금은 걱정했었던 것 같은데 저 방금 여러분들한테 무대 절대 난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뒤에서 난입할 뻔했어요, 진짜로. 그럼요. 괜히 카이스트의 최장수 밴드가 아닌걸요. 네, 강적은 참고로 아마 지금 있는 밴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